나 홀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종목들이 과연 이 정도의 증가세는 사실 음식료 기업에서는 나오기 매우 힘든 팬데믹으로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대부분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상장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실적 눈높이가 오히려 높아진 기업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홀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은 총 495개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54곳입니다. 즉, 전체에서 약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살펴보면 음식료, 여기가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과 바이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증권, 이런 업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팬데믹 이슈가 일어난 이후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사재기 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입었고요. 제약 바이오는 말할 필요도 없죠.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내지는 게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관련 업종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 조정된 대표적인 종목 5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된 순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5위는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최근 한 달간 8%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D램, 낸드 플래시, 즉 주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팬데믹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의 산업이 스톱이 됐었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들수 있는데, 일단은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서버 업체들이 반도체를 어느 정도 사재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볼수 있고, 팬데믹이 오면서 잘 팔린 IT 제품이 있어요. 바로 PC 노트북.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분기에 반짝 증가하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다시 이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2분기만큼 잘 나올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팬데믹 이슈가 끝나서 산업 전반이 정상화된다면은 그때에는 이 반도체 가격 상승,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4위는요, 바로 농심입니다. 농심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달 전에 비해서 15% 상향 조정됐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97%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의 증가세는 사실 음식료 기업에서는 나오기 매우 힘든 증가율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미국과 중국향 라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농심의 국가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채 3%가 안 돼요. 워낙 이 라면 시장이 국내에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보시다시피 뭐 5%, 6%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관련 수출이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업계에서는 이 미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심의 미국향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 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해외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라면 섭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농심뿐만 아니라 뭐 CJ 그리고 삼양식품 등 음식료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수출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3위는요, 에코 마케팅이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에코 마케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달 전에 비해서 18%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에코 마케팅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이와 관련된 광고가 뜨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뭐 SNS, 각종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서칭을 하거나 뭐 글을 남기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때 곳곳에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기반한 광고가 뜹니다. 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기업이 에코 마케팅이다. 특히 에코 마케팅은 CPS 광고를 주로 선호하는데요. CPS는 무엇이냐면 유저가 그 광고를 클릭을 해서 실제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광고 대행사한테 매출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결제가 발생을 하면은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가 이 매출을 쉐어하는, 자, 그런 구조가 CPS 광고입니다. 이거는 사실 광고주한테는 뭐 아니면 돕니다. 잘 되면 정말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땡전 한 푼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에코 마케팅은 CPS 광고를 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만큼 광고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광고를 잘하면은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가져가는 파이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에코 마케팅은 본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커머스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회사 데일리 앤코에서는 뷰티, 비디오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분 투자한 글루가에서는 젤 네일 브랜드로 유명한 오호라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잘 팔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특히 데일리 앤코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파는데 클럭이라고 이 마사지 기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슈 때문에 1분기 온라인 모바일 광고 집행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은 2분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오프라인 광고 예산이 온라인 모바일 쪽에 집행이 되면서 이 에코 마케팅의 본업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와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자회사, 이 커머스 부분에서 주력 제품들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위는요, 바로 키움 증권입니다. 키움 증권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근 한 달간 21% 상향 조정됐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증시를 주도하던 세력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가 증시에 큰 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2분기 거래 대금이 무려 123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등 공신이 바로 개인이다. 전년 동기에는 개인의 매매 관여율이 6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에는 78%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들이 어떤 HTS를 쓰는지 잘 아시죠? 바로 키움증권의 HTS를 씁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수혜를 키움증권이 톡톡이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움증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경쟁 이슈를 봐야 됩니다. 카카오가 증권사를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사명을 바꿨죠.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 고객과의 접점이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는 이 키움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이 개인들의 트래픽을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키움증권은 잠재적으로 이러한 경쟁사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위는요, 바로 LG화학입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안 나왔나 하셨을 거예요. LG화학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최근 한 달간 무려 30%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6%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차 전지 부문에서는요, 중국 테슬라향 출하량이 증가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LG화학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이유는 2차 전지 부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2차 전지 부문은 BP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로 석유화학 부문, LG화학의 원래 사업 모델 그 부분에서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국제유가 급락을 했죠.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40불까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나 결과적으로는 국제유가에 연동이 돼서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매우 낮았던 수준에 구입했던 원재료가 이 제품 매출 원가로 투입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문에서 이익이 이번에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선지 최근에 LG화학과 삼성 SDI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원래는 좀 비슷비슷했거든요. 한때는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탄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7월달로 접어들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LG화학의 주가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석유화학 부분에 이익이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어느 업종이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됐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5개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 당장 투자해라 이런 게 절대 아니죠. 이 종목들의 이익이 개선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개선된 이유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투자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